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성하랑이요. 이름도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혹시 최준? 어? 준이 삼촌 알고 있어요? 네. 대단하다. 칭찬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나도 너무 행복하다. 닭살 같았어. 소름 끼친다. 버터빵에 몸이 빠져든 것 같아요. 준이 삼촌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기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 너가 기쁘면 나도 기뻐. 하랑이가 너무 왕자님 같고 귀여워서 애칭을 귀여운 꼬마 왕자님이라고 해도 돼요? 네. 고마워요, 귀여운 꼬마 왕자님. 되게 좋아해. 뭘 그렇게 좋아해요, 왕자님. 아,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맞아, 갑자기 좀. 부끄러울 수 있죠. 갑자기 괜찮긴 괜찮은데 카메라 앞에서 너무. 왕자님이란 거 알려줘야죠. 이렇게 멋지고, 씩씩하고, 개그 잘하고, 말 잘하고. 맞죠? 마음이 왜 이러지? 요즘 왕자만 빼주세요. 너무. 왜? 아, 또. 직장이 개그맨이시죠? 아니 준이 삼촌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아. 좋아하는 음료 있어요? 딸기 스무디요. 딸기 스무디? 네. 나 그거 되게 잘 만드는데. 딸기를 이렇게 해서 여물조물 톡. 톡톡톡톡톡. 딸기 스무디 나왔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사양. 사실은 준이 삼촌이 얼마 전에 이별 같은 걸 좀 하게 됐어요. 네. 이별이란 거 혹시 알아요? 저는 그 동물 이별한 것밖에 없어요. 그 마음은 되게 크죠? 그쵸? 네. 삼촌이 이별하면서 네. 편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준이 삼촌이 슬퍼서 혼자서는 못 읽을 것 같아서 네. 우리 귀여운 꼬마 왕자님이 읽어줄 수 있어요? 네. 고마워요. 5년 가까이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엉망인 채로 오래오래 힘들어하다 최준 덕에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견뎌가고 있어요. 준이가 내 인생을 들어온 이후로 매일매일 설레었어요. 사실 잠깐 이호창에게 들렸지만 나의 처음과 마지막은 최준 당신이야. 나 안 예쁜 거 아는데 예쁜 꼬마야. 아가씨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6개월 동안 덕분에 행복했어요. 어딘가에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동안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웠어요. 진짜 안녕. 되게 슬프지 않아요? 네. 준이 삼촌은 조금 슬퍼. 이 편지를 읽고 준이 삼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는 행동하고 말이 다 예쁘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인데? 너무 감동적이야. 감동쟁이. 헤어지고 나서는 어땠어요? 빛이 사라졌던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나 준이 삼촌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어준 빛이 되어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느낌 뭔지 알아요? 네. 아니야, 몰라. 준이 삼촌이 편지를 쓰신 분께 노래를 선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 노래를 함께 들어줄 수 있어요? 네. 들려줄게요. 아니란 걸 알잖아요. 사랑이죠. 정말 그게 다였죠. 그댄 아닐 뿐이죠. 차라리
다행일지 몰라요. 내가 더 아플 테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잊지 말아요. 그 눈물 닦아줄 사람 내가 아니에요. 이제야 내 맘 알 것 같은데 근데 말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인 거죠. 우리 어서 가요. 돌아보지 마요. 나 또 흔들릴 것 같아. 잘 가요 그대. 내 사랑이 많은 나만 간직할게요. 그러니까 이젠 제발 나를 봐요. 그래야만 나도 계속 놀 수 있어요.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는 우리잖아요. 이제 난 추억으로 살게요. 그댈 잊어버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준이 삼촌 노래 어땠어요? 이 말해도 되나? 상관없어. 솔직하게 말해줘요. 손발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손발이 쪼그라든 차마 못 볼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난 뭔 줄 알아요. 감정적으로 함께 슬퍼져서 보기가 힘들었다.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남과는 다른? 자기만의 목소리를 한 게 좋아요. 좋게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노래 실력을 평가한다면? 95예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게 된 거예요? 왜 100점이 아닌지 이유도 말해도 될까요? 왜 100점이 아니에요? 5점이 없어서. 넌 완벽한 남자아이구나. Perfect man. Thank you. 우리 하랑이, 봤던 하랑이의 느낌을 얘기해 줄게요. 너무 똑똑하고요. 너무 귀엽고, 말도 잘하고, 잘생겼고. 방금 몸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한꺼번에 받는 거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진짜로 그것보다 더 많이 칭찬을 해도 되는 사람이 하랑이에요. 준이 삼촌 보니까 어땠어요? 다정하신 걸 알게 됐어요, 오늘. 그렇게 느껴져요? 네. 너무 다행이다. 이별했다고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다 나아질 때까지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다. 오늘 행복한 시간 만들어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처럼 멋지고 씩씩하고 따뜻한 마음 잃지 않기로. 네. 약속? 네. 짠. 네. 복사? 지.